혹시 오프화이트와 루이비통의 버지라블로, 카니에 웨스트 그리고 카다시안 자매, 영국의 윌리엄 왕세손과 케이트 미들턴, 제니퍼 로렌스, 라이언 레이놀즈 등등 이런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쓰거나 콜라보한 브랜드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값비싼 명품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주제인 이 브랜드죠. 유럽인의 10%가 이 회사 침대에서 잉태된다는. 근데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배우 누굴까요? 아까 말씀드린 제니퍼 로렌스가 그 중에 한 명인데요. 왜 영화 한 편당 출연료가 2천만 달러쯤 되니까. 그 제니퍼 로렌스가 과거에 이 브랜드 소파를 쓴다면서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버는지랑 상관없이 터무니없는 가격은 정말 짜증난다. 무슨 LA에서는 티셔츠 한 장 사는데 뭐 150불씩 줘야 되냐. 뭐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뭐 진짜 부자나 멋있는 사람들은 청바지에 흰티만 입어도 뭔가 이렇게 막 있어 보이고 멋있는 그런 거. 아무튼 그러면 혹시 스웨덴 하면 뭐가 떠올라요? 뭐 수도는 스톡홀름 뭐 이런 거, 수도 이름 맞추기 같은 거 말고 자동차? 바이킹? 축구? 안데르센? 안데르센은 덴마크죠. 아니면 파란색과 노란색이 어우러진 국기? 그래도 저는 스웨덴 하면 역시 이 브랜드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예 회사 로고 자체가 스웨덴이야. 자, 이번 주제는요, 디자인이 높으면 가격도 높다, 집을 멋지게 꾸미는 건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라는 통념을 깨트리면서 디자인, 기능, 품질, 지속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낮은 가격, 이 모든 걸 다 잡으면서 세계 최고의 브랜드 중에 하나가 된 이케아입니다. 혹시 이케아 매장 가봤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차도 막히고 사람도 많고 줄 설 것 같고 오래 기다려야 됐고 그래서 안 가다가 일부러 평일 낮에 가봤어요. 뭐가 그렇게 다들 좋다고 난리야.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미트볼을 꼭 먹어야 돼? 뭐 요새는 뭐 콩이랑 채소로 만든 베지볼도 있다는데 아무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해보겠다 하고 간 거죠. 기대 없이 갔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매장을 좀 둘러보자마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쇼룸을 쭉 둘러보는데 이거 나 왠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원래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게 시쳇말로 은탱이 맞게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품목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이게 가격도 싸고 정찰제니까 내 방에 있는 지저분한 거 싹 버리고 여기 사다가 그냥 방 하나를 다 꾸며버려? 아예 거기 있는 거 막 사면은 집 전체를 다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마 저랑 분명히 비슷한 생각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이상한 게 아니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국의 윌리엄 왕세손 부부도 켄싱턴궁 아이 방에 놓고, 라이언 레이놀즈도 아기 침대 놓고, 카니에 웨스트는 막 가방 메고 가가지고 막 계속 뭐 여러 개 사오고, 뭐 이런 사람들도 쇼핑하고 그러니까요. 잠깐 딴 얘기 같지만 예전에 소비도머니 초창기 때 명품 시계 브랜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재벌들 왜 집에 명품 있는데도 막 스마트워치 같은 거 막 차고 다닌다고. 왜냐? 그런 분들이 뭐 가격 같은 거에 신경을 쓰겠어요? 그냥 좋으면 차는 거지.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이 이케아 쓰는 것도 비슷한 경우라고 봐요. 그러면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요소들이 다 합쳐진 브랜드 어떻게 탄생했을까? 1943년 스웨덴 스몰란드 지방 에를롬트에 잉바르 캄프라드라는 17살 청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 스몰란드라는 곳이 땅이 척박해서 다들 막 되게 열심히 살려고 먹고 살려고 애를 쓰는 곳이었대요. 다들 근면하고 성실하고 고향이 그런 곳이었는데, 게다가 이 친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척 어른의 도움을 받아서 성냥을 여러 겹 산 다음에 이걸 되팔아서 이윤을 남기고 볼펜도 팔고 생선도 팔고 뭐 크리스마스 때는 카드도 팔고 뭐 이랬다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업에 재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었겠죠. 암튼 이 17살 학생이 공부를 잘했다고 아버지가 용돈을 줍니다. 잘했어, 맛있는 거 사 먹어. 근데 이 돈으로 뭘 했을까? 맛있는 거 사 먹었을까? 아닙니다. 이 돈으로 창고에서 자기 사업을 시작해요. 회사 이름은 자기 이름, 그리고 자기가 자란 농장, 그리고 자기가 자란 마을 이름을 떴어요. 잉바르 캄프라드 엘름나리드 아금나리 IKEA. 근데 이렇게 자기 이름을 따고 태어난 곳, 자란 곳 이름을 쫙 해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요. 뭔가 멋있지 않아? 저 같은 경우는 조현용, 강동구, 막 고덕 뭐 이런 건 지극 뭐 이런 거. 아, 이게 안 나오네요, 브랜드가. 아무튼 안 되겠다. 자, 아무튼 그렇게 펜, 액자, 매트 등등 뭐든지 사다가 이윤을 남기고 팔 수 있는 거는 쌓아놓고 막 팔았대요. 근데 이 동네가 너무 작고 시장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작은 동네를 벗어나려면 자기가 직접 막 다녀야 되는데 여기도 제약이 있잖아요. 아, 어떡할까 하다가 통신 판매를 생각해냅니다. 우편 카탈로그를 만들죠. 시장을 넓히는 거지. 배송을 할 때는 동네 우유 배달차를 이용해요. 우유를 싣고 남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는 공간을 이용해서 자기 물건을 붙여달라고 하면 배달하시는 분 입장에선 돈을 더 벌고 자기는 비용을 아끼고, 이게 서로 윈윈이었겠죠. 참고로 이렇게 어려서 사업할 때부터 뭔가 발상을 바꾸고 빈 공간을 찾아내고 그래서 비용을 아끼고 소매가도 낮추고 이런 얘기는 뒤에도 계속 나와요. 그리고 드디어 1948년 가구를 팔기 시작합니다. 지역의 작은 가구 업체들이 만든 뭐 의자와 테이블 등등 해서요. 근데 본인이 모델명을 잘 못 외워서 뭐 숫자나 알파벳 같은 거 쭉 있는 거 이렇게 외우기가 어려웠대요. 그래서 주로 스웨덴에서 쓰이는 이름들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케아 물건들에는 이름이 다 있죠. 무슨 뭐 루스, 빌리, 뭐 구스타브 뭐 등등 해서 막 읽기 어려운 이름들도 종종 있어요. 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엘름타리드, 아금마리드 뭐 이런 거는 막 어렵잖아요.
이 가구 판매는 일가 친척들이 일손을 도와야 될 정도로 잘 됐대요. 이렇게 되니까 1951년에는 아예 가구만 팔기로 결심을 합니다. 마침 전쟁이 끝나고 공장 등지에서 일하는 서민 중산층 계층이 확대되고 주거 형태가 바뀌면서요. 왜 한 집에 사는 구성원 수는 점차 줄고 세대 수는 많아졌겠죠? 그러면서 가구 하면 아주 오랫동안 부유한 계층이 대대로 물려받아서 쓰던 아주 비싼 것, 이런 개념이 바뀔 때였어요. 그리고 이케아는 이때 우리는 대중의 편에 선다. 과거에 귀족들이 주로 누렸던 가구를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더 낮은 가격에 누리게 하겠다, 방향을 설정하죠.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집도 궁전처럼 데모크라틱 디자인. 곧이어서 이케아 지금 쇼룸의 시작이죠. 작은 전시장을 열고요. 찾아온 손님들한테는 빵과 커피도 막 나눠주고 그랬는데, 결정적인 또 하나의 기회가 위기와 함께 찾아옵니다. 이케아가 자꾸 막 더 낮은 가격에 팔기 시작하니까 기존 업체들 입장에서는 싫었을 거 아니에요. 가구 판매상들이 뭉쳐가지고 제조업체들한테 이케아한테 물건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들 이케아한테 물건 주면 우리가 안 사준다. 이러면 어때요? 이케아 입장에서는 다른 업체들 거 사다가 팔고 있는 건데 낭패인 거죠. 아, 이제 우리가 자체 디자인을 해서 팔아야겠다. 그래서 디자이너를 고용하는데,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케아의 귀인, 이케아의 네 번째 직원이었던 디자이너 일리스 룬드그렌이었어요. 어느 날 이분이 이케아 가구를 차 트렁크에 넣으려고 이렇게 테이블을 실으려고 하는데 트렁크에 넣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분리해가지고 상판이랑 이렇게 붙여서 납작하게 넣었어요. 왜 우리는 뭐 이런 상이 있긴 했지만 뭔지 알죠? 그건가? 테이블? 근데 과거에 이분의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대요. 당시에 어라? 다리를 빼면 안 될 이유가 뭐야?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여러 개를 실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해서 1953년 이케아 최초의 조립 탁자 막스가 디자인돼요. 아예 처음부터 분리와 조립까지 염두에 두고 디자인한. 그리고 여기에 착안한 이케아는 이후에 가구 부피를 최소화하는 플랫팩 방식을 개발합니다. 이게 엄청난 혁신이었어요. 왜냐? 이걸 애초에 잘 설계하기만 하면 일단 공장에서 조립 비용을 줄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조립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창고가 있으면 같은 면적에 훨씬 더 많이 보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운송할 때는 더 많이 막 실어서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막 쌓아서 보내지 않으면 가구의 손상도 적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무엇보다 이렇게 비용을 아끼면 소매가도 더 낮출 수 있고. 훗날 전 세계에 수천만 세트 이상 팔린 책장 빌리를 디자인하고요, 스웨덴 국기를 연상시키는 지금의 로고까지 고안한 걸로 알려진 이 이케아맨은요, 거의 80살 될 때까지 이케아에서 일했었거든요. 이분이 2016년에 별세했는데 당시에 외신의 부고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이분은 평생 아이디어는 금세 증발하는 거라면서 어딜 가든 메모를 남겼다고 해요. 밥 먹다가 냅킨에다가 막 메모하고. 이케아가 엄청난 직원을 뽑았던 거죠. 그리고 귀인을 알아볼 줄 알았던 이케아 설립자는 그랬어요. 어느 디자이너든 비싼 책상을 디자인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5분의 1 가격에 기능까지 좋은 디자인은 아주 훌륭한 디자이너만이 할 수 있다. 암튼 이후에 스칸디나비아 최대의 가구 매장을 연 이케아는요, 더 빠르게 성장하고요. 국내 가구 업체들의 보이콧이 계속 심해지니까 해외 생산을 확대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해서 가격 경쟁력이 더 좋아지니까 시장 점유율은 더 높아지고, 해외로 매장을 더 확대하고 전 세계에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을 더 퍼뜨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단 뛰어난 디자이너를 고용하면서도 지독할 만큼 가격 낮추기에 몰두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왜 무조건 더 싼 재료를 쓰고 가격은 그대로 받으면서 이익은 더 많이 남기고, 이런 식의 안 좋은 의미의 원가 절감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케아는 뭔가 좀 달랐어요. 계속 관찰을 해서 발상의 전환을 계속하는 거죠. 왜 창업자가 초기에 그 우유 배달차에 남는 공간을 이용했던 것처럼, 아, 저렇게 가구 만들면서 원목을 엄청 많이 쓰는데 이 잘라내고 막 깎아내고 하면서 그 자투리는 다 버리잖아. 저거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아, 저걸 모아서 압축해서 써보자. 그러면 어때요? 역시 가격을 낮출 수 있고 목재 사용량도 줄고. 뭐 지금 이케아가 책임 있게 관리된 숲에서 공급된 인증 목재만 쓴다, 뭐 패브릭 제품에 재활용면을 사용한다, 앞으로는 이런 소재 사용을 더 늘리겠다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이게 끝이 아니죠. 아, 저 쇼핑카트에 철망 나중에 버려지는데 저걸로 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막 소파 같은 거 만들고, 저 타이어 만들고 나머지 버려지는데 저 타이어 자투리로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 의류 만들고 남은 걸로 뭔가를 할 수는 없을까? 그러면서 막 쿠션 커버 만들고, 뭐 이런 등등 생각을 바꿔가지고 버려질 수 있었던 걸로 괜찮은 걸 만들어내니까요, 가격도 낮아지고 생산의 유연성도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자원 낭비도 줄고. 근데 이렇게 매번 아끼기만 하는 것도 또 아니에요. 대안이 없는 거는 자기들이 큰 돈을 써서 직접 해버리고, 나중에는 그래서 막 운송 사정이 안 좋다고 막 직접 고속도로 막 깔고 기차랑 선로도 만들고 막 그랬어요. 전 세계적으로 큰 도시는 쭉 더 커지고 독립 생활자는 늘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케아가 계속 잘하니까 스웨덴에서
범위를 넓혀서 스칸디나비아, 스위스, 영국, 프랑스, 독일 등등 해외 시장에서도 이케아 많이 쓰게 됐고요. 영국에서는 막 잠옷 입은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는 막 광고를 하면서 막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이 입은 잠옷보다 침대가 쌉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진출해서 성공하고 중국, 일본에도 진출해서 성공하고 2014년에는 한국에도 들어와서 사람들의 생활을 바꿔놓고 있죠.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을 중심으로 현지에 맞게 세부 전략을 수정하지만요, 아주 완고하게 낮은 가격에 대한 고집은 지키는. 그러니까 뭐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막 쫙 줄 서서 사고 낑낑대면서 직접 들고 막 차에다 싣고 막 가가지고 집에 가서 또 막 조립하고, 아니 좀 그만 사야지 그러다가도 쏟아져 사고, 사람들이 계속 이러니까 구매, 조립 대행 업체들도 전 세계적으로 생겨나는 거겠죠. 코로나 시기니까 직접 매장 안 가고 디지털 쇼룸에서 막 이렇게 가가지고 구경하고 보고 살 수 있는 것도 저는 좋던데, 왜 나사 안 쓰는 끼움촉 같은 건 예전보다 훨씬 조립도 쉬워졌고요. 아 이거 좀 늘면 좋겠어. 나 똥손이어가지고. 자, 이케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세계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어온 역사를 디지털 시대에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훌륭하고 특별한 생활 공간을 소수가 아닌 보통 사람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생활을 만들겠다는 가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